어유, 꽃미남이었는데. 아니, 이 얼굴도 이 제게프론이 맞아요? 네, 재개프론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의 샹티 유찬입니다. 오늘은 개츠비 채널의 또 김승현 형님과 함께 최근 굉장히 좀 이슈가 된 그런 할리우드 스타의 몸 변화 그리고 얼굴 변화, 더 나아가 약물 부작용이라고 할수 있는 또이 개츠비 채널에서 사실 할리우드 스타 관련된 컨텐츠가 대박 났던 주제가 많죠. 예, 많잖아요,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도 분명히 다루셨을 거예요. 이잭 에프론에 대해서 다루셨었죠, 아, 그렇죠? 잭 에프론. 잭 에프론도 영화 때문에 몸을 만들었는데 몸이 좀 이쁘더라고요. 잭 에프론이 원래 그 베이워치로 해가지고 아, 그때 몸 좋았어요. 맞아요. 거기다가 또그잭 에프론이 또 누디지네 어떻게 보면은. 아, 저희 때뭐잭 에프론이라 그러면은 청바지 핏의 대명사였고. 저기 완벽한 핏의 남자였는데 최근 얼굴 보신 적이나 최근 몸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찐 리액션이 될것 같은데. 네. 어유, 꽃미남이었는데. 바디를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바디. 아니, 이 얼굴도 이 제게프론이 맞아요? 네, 재개프론이에요. 아니, 이것만 봐서는 뭐 흔히 말하는 내장 비대칭 아니냐 막 이렇게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네. 저도 이제 비시즌에 배에 나온 거 보면 저도 좀 극혐이거든요. 변화가 좀 충격적이긴 하죠. 너무 갑자기 변해서. 일단은 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재개프론이 이제 언론에서 베이워치를 찍고, 그 이후로 계속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베이워치 찍으면서 체지방 2, 3%를 계속 유지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한 우울증이 시달렸고, 자기는 이제 그 체지방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혹은 몸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한테 좀 경고의 메시지를 최근에 좀 주셔가지고 좀 이슈가 좀된 것도 있긴 한데, 이 얼굴 같은 경우도 제 개프론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고 때문에 넘어져가 턱이 박살나가지고 이거 수술함에 있어가지고 사각턱이 되고 남성적인 그런 걸로 이제 변화가 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운동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않았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우울증이 시달렸다라고 하는데, 형님께서 선수 생활 하시는데 좀 진짜 그런 게좀 공감이 되시나요? 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랬던 적이 없으니까 뭐제 개인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할 순 없고, 네. 주변에 약물 쓰지 않은 분들도 우울증 겪는 내추럴 바디빌더도 있어요. 그래요? 네,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반드시 뭐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거다 이렇게 얘기는 못할 것 같고, 네. 아까 이제 베이워치 찍을 때도 보니까 턱이 전성기 때그 영화 뭐죠 그거? 세븐틴 어게인이었나? 세븐틴 어게인. 네, 그때가 사실 전성기잖아요. 그쵸, 전성기죠. 그때 외모가 없긴 해요, 이미 베이워치 때. 그래서 저는 이 사진 보기 전에 이미 저희 옛날에 리액션 할때 그때 이미 잭어프런 몸 봤을 때도 이미 얼굴이랑 많이 달라졌다 이 느낌을 솔직히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저도 그렇고 체지방률을 5% 이하로 빼면 이게 멀쩡할 수가 없어, 얼굴이. 얼굴이. 예, 저도 턱도 많이 드러나고 광대 드러나고 되게 좀 보기 안 좋아지긴 해요. 그러니까 딱 얼굴만 봤을 때는. 잭 에프론도 실제로 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된 사진만으로 속단할 순 없다. 그쵸, 막 로이더라고 할 예, 그쵸. 수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근데 확실한 거는 베이워치 찍고 나서 직후랑 지금이랑 많이 차이가 나는 건 확실해요. 사실 재개프론이 원래 운동 유튜버 채널도 하시던 거 아세요? 하자마자 바로 100만 찍고, 왜냐면은 그때 합방 게스트가 그 알렉산드르 아, 다다리였나? 그 알죠? 그 눈, 다다리가 그 알죠. 바, 굉장히 운동 유튜브 채널도 굉장히 핫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스탑, 아, 영상 안 올린 지한 3, 4년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왜안 나타날까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저는 사실 이 얼굴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사실 이잭 에프론 내용이 뭐 저희 한국에서는 뭐 알려져 있지만 해외에서는 더 핫한 스타일 거 아니에요. 해외에서도 사실 이게 갑론을박이 엄청 많더라고요. 뭐 약물 부작용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부분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잭 에프론이 어떤 소속사라든지 뭐 본인의 그런 개인적인 때문에 약물을 오픈하진 않았지만은 힌트를 준거 아니냐라는. 내가 이걸 때문에 우울증을 겪었고, 그래서 내 몸을 보고 운동을 하지 말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체지방을 너무 낮게 유지하는 거는 독이 된다라고 이렇게 아, 근데 인터뷰에서 그건 되게 밝혔더라고요.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게프론이 뭐 우울증을 겪고 그걸 염려를 이제 팬들한테 이제 한 것도 어떤 마음인지는 좀알것 같아요. 왜냐면 운동하고 이런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체지방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빼는 거는 진짜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로니 콜먼이 옛날에
파워리프팅이랑 보디빌딩 중에 뭐가 더 어렵나 이렇게 질문에 보디빌딩이 훨씬 어렵다. 왜냐면 먹는 거를 참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체지방을 극단적으로 비정상 범위까지 내려야 되는 특성상 아무래도 이런 심정적인 감정적인 네. 호르몬 변화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특히나 배우 같은 예술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더 예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물 때문이 아니라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네. 물론 이제 변화가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네. 배우라는 직업이 갖는 특수성이다. 그래서 이 배우라는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갖는 그런 거를 보면서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성인들도 보면서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막 이렇게 따라하고 막 이런 거는 좀 주의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 재계 프론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게 네. 되게 멋지네요. 일단은 뭔가 재계 프론 변화를 보면서 해외에서는 굉장히 또 이렇게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물 논란 뭐 그런 걸 얘기가 많아가지고 저희도 한번 이제 재계 프론 변화도 알려드릴 겸 그리고 피트니스계에서 롤 모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확실히 영화는 영화이고 현실 세계는 현실 세계고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해줬으면 좋겠고 사실 그분들은 자신의 인생 베스트 모습을 장면에 담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인생의 부분에 그렇구나. 있어서는 거의 일극히 그냥 한 시기 그 외에는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아닌 일상적인 모습 그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런 체지방이 낮고 굉장히 좀 멋진 모습을 계속 유지하려다 보면은 약물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충분히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점 그쵸. 이 점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뭔가 체지방의 낮은 몸 혹은 진짜 빵빵한 근육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개츠비 채널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선망의 대상보다는 나와 비교하면서 본인만의 피트니스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했으면 좋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일단은 제게 프로 변화 일단은 얘기를 해봤고요. 네, 하여튼 형님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그냥 제게 프로 변화만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선망을 하고 있는 에슬렛의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있어가지고 또 중압감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또 자신을 봐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쉐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뭐 보시는 분들 제게 프론 망가진 모습이 좀 안타깝고 다시 또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네, 네.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면 제게 프론은 옛날에 누진 모습으로 돌아올 겁니다. 맞는가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천이었고요. 네, 고동산 개츠비의 김승현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